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에두아르 멘디 첼시 골키퍼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알 아흘리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에두아르 멘디의 알 아흘리 이적을 전했습니다. 최근 사우디 리그의 자본이 유럽 축구 스타들을 유혹하며 굵직한 이적을 많이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6번째 최상급 선수와의 영입을 통해 리그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사우디 리그는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최상급 선수 25명 이상을 영입하여 사우디 리그의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한편 에두아르 멘디는 2021 시즌 최고의 폼을 보여주며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견인했지만 최근 폼이 떨어지며 지난 시즌에는 케파 아리사발라가에서 밀리며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두아르 멘디 첼시 골키퍼의 사우디 리그 알 아흘리 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